자, 오늘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의 사장 마윈이 나의 롤모델은 포레스트 범프이고 내 상상력의 원천은 김용이라는 무협 소설을 쓰는 사람의 무협지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무협지가 내 상상력의 원천이고 내 롤모델은 포레스트 범프다. 포레스트 범프라는 영화가 좀 한참 대박이고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능이 낮고 자기가 믿는 바를 밀어붙이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할까 바보 이반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영화책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오늘은 포레스트 검프 얘기를 하려고 이 신문지를 꺼낸 게 아니고 마윈이 무협지에서 영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사업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최근에 인문고전 독서를 강조하는 모 강사가 있어요. 레이지성이라고. 레이지성. 리딩은 어디서요? 그 사람이 인문고전 독서가 성공의 원천이라는 어떤 도그마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은 더 잘못된 도그마입니다. 마음에는 무협지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무협지. 자기가 인터뷰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에가 있습니다. 석극장난에도 있고요. 운동에도 있고요. 스포츠와 게임에도 인문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지금 스마트폰 게임에 엄청나게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왜 빠지죠? 스마트폰 게임에도 인문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모든 것입니다. 인간의 감성,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그럼 무협지에는 인문학이 없을까요? 엄청난 인문학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윈이. 자기가 무협지에서 배운 거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고수가 있다는 게 무협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무술의 고수가 있다는 거죠. 권법의 고수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 고수는 세상에 안 나서더라는 거예요. 아, 산속에 가 있어, 항상. 그래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 무술을 수련해야 되겠다. 우리 전설의 고향한테 보면 많이 나오죠. 응? 원수를 애나무 자리에서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딱 오면 이제 이 위대한 스승이 그 사연을 들어본 다음에, 아, 얘가 참 정의로운 애구나. 그래서 무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세상에 안 나서. 그래서 마인이 한 얘기가, 자기가 알리바바를 창업을 할 때 바로 그 숲속에 있는 그 스승처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인문고전 독서가 성공하는 아이를 만든다라는 그 잘못된 신앙 같은 거거든요. 그 도구마 같은 건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은 구텐베르크 혁명 있죠. 금속 발자 인쇄. 그 이전의 모든 책은 사람들이 직접 필사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혁명 이전에 성경 같은 거 그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 필사는 거의 1억 이상이 됐어요. 책값이. 대개 이제 대량 생산하기 전에 책값은 한 권에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대량 생산된 이후에도요, 책값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권에.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한참 책을 보면서 문학 공부를 할 때, 이제 도시에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책을 읽어야 했거든요, 셰익스피어가. 근데, 책값이 자기 월급의 3분의 1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권에 10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책값이. 근데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자기 친구가 출판업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출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만 책을 맡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만 출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만 또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는 돈이 없었는데도 책을 읽을 수 있었죠.
그냥 자기 친구가 한 곳만 더 찍으면 되나? 이왕 찍는 거. 근데 그거 주지도 않았대요. 빌려봤대요, 친구한테. 너무 비싸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친구도. 출판 업체지만 줄 수가 없어요. 빌려봤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책이 몇 권 없을 때, 자기 친구 책을 빌려보면서 독서를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때 링컨과 셰익스피어가 읽었던 인문고전 그 책의 감동과, 오늘날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려볼 수 있는 책의 감동이 같을 거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인문고전 독서를 읽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체험을 하든 독서를 하든 간에 얼마만큼 감동스럽게 만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미는 무협지를 감동스럽게 읽었잖아요. 아,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나 이 스승처럼 살고 싶다. 알리바바가 탄생했잖아요. 중국의 1등, 2등 같고. 아, 물론 가부가 꼭 인생에 성공했다는 건 아닙니다. 마위는 지금 자기 별로 안 행복하대요. 사실 별로 안 행복하다. 돈이 너무 많은데 돈 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안 행복한 건가? 지금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돈 쓸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행복한 것도 행복한 얘기죠, 사실. 자, 그래서 핵심을 여러분 그 독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엊그제 전집류를 사주고 그 아이패드를 동시에 유치원 애한테 사준 엄마의 엄마하고 상담을 했어요. 큰일 난다고 얘기했어요. 큰일 난다. 10살 이전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경험이 70% 이상의 실제적인 경험 위에 약간의 독소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애가 되느냐? 바로 그런 거죠. 인문고전 독서는 굉장히 읽었는데 감동받지 못하는 애가 됩니다. 인간은 직접 경험이 없으면 책에서 감동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사랑의 아픔을 맛보지 않으면은 유행가가 유치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의 아픔을 맛봐야지 유행가가 아 그래서 저 노래가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죠. 실제 도전과 뭐 다양한 시도 넘어져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인간은 책에서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책에 아예 재미 자체가 붙질 않습니다. 마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몸이 약했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강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뭔가 강함을 꿈꿨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협지가 좋아졌는지도 몰라요. 거기는 굉장히 강자들이 나오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야? 감동을 받았다.